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전도가 전환 전략의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서도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 소식과 함께 국내 첫 번째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3조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위치는 울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밖에 기존 노후 공장도 단기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아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화성에 목적 기반 차량인 PVV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두 번째 전기차 전용 공장이 될 예정이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1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307만 대를 판매하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 반도체 수급난 완화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CJ ENM의 OTT 서비스이고 시즌은 KT의 서비스인데요. 오는 14일에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서 국내 최대 OTT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1위는 넷플릭스로 이용자 1,100만 명 이상이고요. 2위가 SK텔레콤의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를 제치고 2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지난 3월에 CJ ENM 같은 경우에는 KT 스튜디오 진이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드라마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고 또 시장에서는 이 KT의 콘텐츠 사업의 성장성도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부분에서의 기업들의 합종 연횡과 또 시너지 효과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계 1위 기업인 SFA 반도체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 대상은 모회사 SFA가 보유한 SFA 반도체 지분 55%인데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서 매각 희망가는 8천억 원 안팎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요. 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6,411억 원, 영업이익은 66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국내외 중견기업과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SFA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백신 개발 스타트업인 바이오웹에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웹은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그동안 포스코 그룹은 벤처 투자사 포스코 기술 투자를 통해서 이 바이오웹에 총 33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오 앱 지원을 위해서 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올해 초에 포스코 그룹은 7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이 바이오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를 신사업으로 강화하는 기업들이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